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130회 열두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된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고보의 인적 사항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의 뜻은 팔꿈치를 잡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야곱의 헬라어 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베대와 살로모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친형제이기도 하고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보아너게, 즉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자입니다. 야고보가 활동하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인 주 27년경에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헤롯 아그리파 왕 1세에 의해서 주 44년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로마에 의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된 아그리파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중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이때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투옥을 되었는데 이와 같이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을 나누어 보는데요. 그가 소명을 받기 이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는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예수와 함께 베드로의 장모를 방문했고 예수와 함께 회당장 야로의 집도 방문했습니다. 그는 변화산상에서 그리스도의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했던 자입니다. 예수를 영접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몹시 분노를 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는 그런 욕심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그는 장차올 말세 징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였고 마지막에는 아그리파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최후의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순교하기까지 그의 생애는 참으로 아름답고 헌신적이었던 삶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네 번째 우리는 야고보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의 아비 세베대와 삭군을 버려두고 즉시 응답한 것을 보아서 야고보는 결단력이 강하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과 함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구한 것을 보아서 지상에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자인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저주받을 것을 요청한 것을 보아서 상당히 편협적이고 복수심이 강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요한과 더불어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졌던 것을 보아서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 자였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킨 것을 보아서 굳건한 신앙, 흔들리지 않은 소망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구속사적인 지위를 볼 때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순교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고요. 예수님의 3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데 힘썼던 자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첫째로 그는 열두 제자 중 베드로 요한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둘째는 그의 공적이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헤고리파 헤롯 아그리파 왕에서 순교당하기까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우리는 실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세적인 영광을 구했다. 이것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고요. 둘째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협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야고보를 평가하며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야고보의 마음 한 구석에는 예수를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분노와 편협한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저들을 불태워 죽이기로 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늘의 불비를 맞아 죽어야 한다. 이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역시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한 번이라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고 특정인에 대해서 원한과 분노를 갖는다면은 이거는 우리는 야고보처럼 편협한 파벌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야고보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런 칭함을 받은 것을 볼 때 상당히 성질이 성급하고 폭발적인 성격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에 점차 그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옛 성품이 변하여서 새로운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고 본래에 가지고 있던 나의 단점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때는 야고보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지위와 영광을 얻어보려고 하는 야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땅에서 어떤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야고보와 같은 성격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것을 알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섬김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붙잡힐 때에 야고보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의 체험을 했지요. 그 이후로는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열두 제자 중에는 최초로 순교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교가 어떻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순교의 자리까지도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참 그 용기와 능력에 근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핵심적인 야고보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 절 암송할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결국 헤롯 왕은 교회의 몇 사람을 해하려 할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열두 사도 중에 첫 번 순교자가 되었다는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제 몇 가지 퀴즈로 우리는 야고보의 생애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퀴즈, 야고보의 부모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랬는데 마태복음 4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세베대와 살로메라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유명해지면은 그 부모도 성경에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야고보의 형제로서 사도된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했는데 마태복음 4장 21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라.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야고보의 별명은 무엇이냐 물었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을 읽어보면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네 번째 퀴즈, 야고보는 사도로 부름받기 전 무엇을 했나요 했는데 마태복음 4장 21절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5번 퀴즈, 예수님은 야고보와 함께 누구의 집을 방문하였나요 했는데 마가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방문했고 마가복음 5장 37절 8절을 읽어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문제 있는 집마다 방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로 말하면 신방인데요. 병문안 신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는 야고보는 변화산상에서 무엇을 목격했나 했는데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변형된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지요. 7번 퀴즈는 야고보는 왜 사마리아인들에게 분노를 했나요 했는데 누가복음 9장 54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를 잘 영접하지 않을 때에 분노를 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잘 받아들이면 좋지만 안 받아들인다고 분노할 필요는 없죠.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아니할 때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분노해서는 안 되는데 야고보는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8번 퀴즈, 야고보는 누구를 만난 것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나요 했는데 요한복음 21장 1, 2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서 인생이 변화를 받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참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퀴즈는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했나요 했는데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영광의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출세하고 왕이 되면은 그 좌우정성을 요구했다 하는 걸 볼 때에 상당히 지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예수를 이용해서 출세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야고보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퀴즈는 야고보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체험했나요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다. 성령 받고 나면 세속적인 무력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서 11번 퀴즈는 야고보는 누구에게서 순교를 당했냐 했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헤롯 왕 때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다 그랬습니다. 어부 출신에서 세상적 욕망을 가지고 주를 따랐지만 결국은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야고보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고
우리도 이 땅에 지상의 삶의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야곱의 최후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